마당의 진원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수원까지 왔어요. 왜 왔냐면은 저희 고등부 친구 학교 신방을 할까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지금 내려왔는데 친구가 5시에 끝났는데 벌써 5시에요. 그래서 빨리 최대한 빨리 가야 돼가지고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일단 이 친구가 예은인데 예은이 일단 학교에서 나오는 거 맞이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평소에 학교 끝나고 뭘 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이따가 학교 앞에서 한번 다시 쳐볼게요. 안녕.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어요. 금방 걸어가면은 도착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멀네. 되게 나무가 많다. 학교 근처에 좋다. 여기 사는 학생들은 학교까지 1분이면 오겠어. 이제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화를 한번 해봐요. 내가 카메라 끼고 있는 거 되게 부끄러워. 창피할 텐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카메라 들고 오지 말라 그랬거든. 저기 있다. 야, 어디가? 야, 얼른 너도 인사해. 얼른 인사해. 제가 아는 유일한 예은이의 친구예요. 인사, 얼른 자기소개하세요. 자기소개하세요, 얼른. 오, 대박이다. 구독했어요. 아, 구독했어. 잘했어. 도망, 안녕. 야, 예은, 도망가지 말라고, 일로 와. 아니, 안 가져올 수 있다면서요. 야, 안 가져올 수 있다지, 나 안 가져온다고 아니잖아. 야, 그래서 어디로 가니, 예은아? 얼른 제대로 한번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이름도 말해주세요. 예은이가. 네. 예은이를 만났어요. 이제 예은이가 인도해주는 곳으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예은이가 핵 길쳐가지고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가고 있잖아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야, 일로 가면 더 없는데? 이거 봐. 아, 꺾어야죠. 아, 하다 직진만 하십니까? 길걸 때? 아, 진짜 길치들이 길치만. 야, 내가 길치야? 어? 어이가 내 너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돼? 저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예은 씨를 만난 지 10분째 여전히 걷고만 있네요. 오늘 안에 뭐 어딜 갈 수 있긴 하겠죠? 너 친구들이랑 여기까지 와봤어? 오늘 내 목표는 너가 학교 다닐 때 가는 곳을 가보고 싶었던 거 같아. 저는 이디야 갑시다. 너 갔다가 애들 만날 것 같아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 아까 만난 것도 약간 후회되는데. 결국 이디야 왔습니다. 제가 사는 자취방 1분 거리에 있는 그 이디야 왔어요. 이디야 왔어요. 나하고 안 만난 지? 네. 막지 안 만나는 게 너무 좋다.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야. 일찍 들어올래? 야, 원래 밤에 들어왔는데 왜 지금 집에 들어와야 된다고? 야, 예은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널 보려고 좀 한 시간 반을 달려왔어. 그때 나 옛날에 고등학교 때 물어치지 마요. 뭐가 그래야 돼? 뭔 말 했는데 그래야. 뭐야, 오늘 영상 올라가. 6시. 나 잠깐 이거 볼게. 아니, 그리고 제가 이 기간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 학교를 다녔잖아. 학교 다니고 바로 학원 가고 가고 노동적인 생활. 물어보는 거잖아요. 오빠를 위해 스틱 주변에 먹을 때 있냐 물어보고 있잖아요. 반시간이서 식사 누가 낫지? 이따 너도 아무튼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먹어. 내가 뭐가 돼? 저번 주에 올라온 양념은 진지한 양념. 맞아요. 그 맛있는 거는 봐봐요. 빨간 게 뭐예요? 빨간 거밖에 안 봤네. 끝까지 와야지. 여러분도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예나. 내가 일정이 이렇게 너 보러 뭐였냐, 알겠지? 오케이. 왜냐, 너무 안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다. 저도 오늘 바쁜데. 그만해, 알겠어, 알겠어, 그만해. 아, 정말. 너 감사. 또 가면 망토트도 있어요.
아니야, 맘껏 잘 괜찮잖아. 약간 그 학생 느낌이에요. 그 나오지 뭐. 나오지 싶다, 잘. 사이버고 뭐, 이틀 연속 먹어도 맛있지. 현장이 이 장면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면 돼요. 내가 끊임없이 막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내 말 듣지도 않고 핸드폰만 하고 벽 쌓는 그런 모습 컨셉 아니야? 또 가면 망토트도 있어요. 망토트 낫지 않아? 사이버고 뭐 이틀 연속 먹어도 맛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 이제 너랑 친구 아니지? 안 받아줬어요. 여러분, 아 진짜 그러면 대화 좀 나눠, 아니 대화 좀 나눠봅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에게 와서 6년이 되는 시간 동안 함께 있는데 지금까지 페이스북 친구를 안 받아줘요. 아니, 왜 윤성이는 받아주고 윤성이는 참고로 저희 교회 중학교 1학년 때 남이에요. 왜 윤성이는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요? 윤성이는 똑같은 학생.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로 이혜은 친추 받아라, 이혜은 친추 받아를 모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든 댓글들이 저에게 힘이 될 것이고 이 친구와 저의 페이스북 친구를 받아주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예은이 친구가 있다면 예은이 친구들도 이 꼭 이거 페이스북 친구 받으라고 전사님 거 꼭 한 번씩 말해주길 바랄게. 얘들아 고마워. 고마워 얘들아. 이게 따르겠죠? 따라야 돼요? 실장님은 따라야 돼요. 저희 편이기 때문에 제 말만 들으실 거라 합니다. 지금 저희는 먹으러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그 후보를 찾고 있어요. 야 일단 그럼 숙지구 쪽으로 가자. 어차피 그쪽이 있다며.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숙지구로 가겠습니다. 빨리 인사 한번 드려. 안녕.